아직 속이 안 좋아? 오, 아, 왜 이렇게 오래 가지? 아,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안녕하세요. 어, 물개 누나다. 나 물개 아니야. 이거 받아 먹어봐요. 야, 너 뭐해? 엄마, 사람한테 먹을 거 던지는 거 아니래도. 아니, 미안해요. 가, 빨리. 가자. 나 마지막. 하지 마. 왔어? 아직. 준혁이 맞대? 아빠 말로는 맞는 거 같다는데. 아니, 아까 떠났는데 왜 여태 안 오냐? 그 전화 좀 다시 해봐. 이렇게 안 와. 이봐, 나 좀 와보죠. 어, 예, 예. 그냥 계세요, 고르겠지. 아, 답답해서 마다를 좀 나가 기다리게. 그냥 기다리시면 될걸. 아유. 오셨어요. 오, 왔냐? 어, 빨리, 절로, 절, 절로. 빨리, 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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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이로. 어, 예, 아, 빨리, 예. 빨리, 빨리, 빨리. 네가 준혁이냐? 아닌데요. 아버지, 여긴 직원이고요. 준혁아, 들어와. 어디? 안녕하세요. 네가 준혁이냐? 이놈아, 어디 있다 이제서야. 딱 보니 이놈 맞네. 준혁이 맞아. 맞아, 확실해. 이놈 우리 준혁이 맞아. 그죠? 맞죠? 맞아. 너 할애비 기억 안 나냐? 아, 잘... 옛날 기억나는 거 아무것도 없니? 요? 네. 죄송합니다. 화장실 좀... 아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보육원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.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무 말씀 없었어요?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. 드라마 보면 친엄마 아니면 보통 마지막에 말하던데. 이게 드라마냐? 내가 보기에는 확실해. 이놈 얘 콧대 좀 봐라. 딱 내 젊을 때 콧대 그대로야. 그땐 네 콧대보다 내 콧대 닮았다고 그랬잖아. 틀림없어, 얘. 그렇게 단정짐 짓지 마세요. 옛날에도 그러셔놓고. 그땐 내가 착각했고, 얜 맞대니까. 얼굴이 사자처럼 생겼어. 야, 마오리족처럼 생겼는데? 사자야, 사자. 오! 어, 이놈들 왜 이래? 야, 레드선! 그럼 뭐. 기억이 나는 게 없다니까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네. 네, 모레면 결과 나오니까요. 그럼 그동안 어디서 지내요? 그게 이 친구가 살던 곳이 철거를 당해서 당장 잠잘 곳도 없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결과 나올 때까지 여기서 잠시 지내게 하시는 게. 아,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. 얘를 어딜 보내. 여기 있긴 좀 그래요. 뭐가 그래? 결과 나올 때까지 케어 좀 해줘요. 돈 드릴 테니까. 얘는 뭐든 돈이면 다 아냐? 그동안 20년 세월을 밖에서 잡은 새끼가 집안을 차려서 또 밖으로 내보내? 너 정신 있는 거야 지금? 아, 제발 단정짐 짓지 마세요. 사람 일을 어떻게 한다고 자꾸 앞질러 가세요 그렇게. 미안한데 여기 있긴 좀 그래요. 좀 그렇긴 뭐가 좀 그래? 난 네가 제일 좀 그래. 할아버지, 엄마 말 일리 있어요. 확실하게 확인된 다음에 해도 안 늦잖아요. 됐어 됐어. 얘가 잘 때가 없던데 이틀 밤도 못 재워주냐? 너도 뭐라고 말 좀 해. 왜 아무 말도 그러고 있는 거야? 말하려고 그랬어요. 그래, 여기 있게 해. 에휴, 나 가까운 데 놔두고 너도 참. 야, 저 집 난리 났더라? 왜? 잃어버린 아들 있었나 본데 나타났나 봐. 나도 들었어, 대표님 동생 있다고. 근데 진짜 찾았다고? 아, 그런 모양이던데. 야, 누군지 몰라도 팔자가 팔자선 대로 마냥 마냥 쫙 폈네. 로또 아니야 로또. 어떻게 생겼어? 대표님 닮았어? 잘은 못 봤어. 뒤통수 밖에. 잘 먹었습니다. 왜 다 먹지 않고? 많이 먹었어요. 아무래도 아닌 것 같지 않아? 왜? 뭐 기억 못해서? 보통 다 네 살 때 이건 거의 못해. 뭐? 무슨 소리 했어? 어, 아니에요. 제 옆으로, 제 옆으로. 예, 예. 아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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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
여기요? 어. 사과 드세요. 과일 먹어. 진짜 준혁이든 아니든 내가 누나니까 말라도 되지? 복숭아 먹어봐. 맛있어. 아니요. 사과 먹겠습니다. 반항이니? 장난이야? 할아버님. 어이구 이놈의 자식. 할아버님 다 챙길 줄 알고. 아 이제 준혁이 어렸을 때 이웃집 손톱이 여기에 찔려가지고 상처 나고 그러지 않았냐? 예. 근데 여기 아직 있나? 흉터가 남을 정도는 아니었는데. 아, 봐봐. 혹시라도 아직 흠이 여기 있는지 아냐? 눈이 안 좋아.